우리한테 마지막 강의라는 거는 없어. 비숍 바다가 있냐? 갈 곳이 없거든. 비숍 바다가 함께.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애적이었어. 가장 돈 많고 더럽고 시끄러운 사람도 해적이었어. 우리 모두 해적이 된다고 했어. 유지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들 하나둘씩 해적선을 탔어. 어쩌다 늙어서 퇴역한 병사 채찍 무서워 도망친 노예 재주가 없어서 쫓겨나들고 모험을 꿈꾸는 용감한 아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세상은 바다였어. 가장 두렵고 설레고 아름다운 세상도 바다였어. 우린 모두 바다로 간다고 했어. 바다에서 길을 잃은 해적들 바다밖에 모르는데 평생 싸우기 싫어서 괴로운 해적 싸움을 못해서 괴로운 해적 런쥬가 싫어서 외로운 해적 생기가 싫어서 외로운 해적 내가 봄을 찾는다면 작은 섬 하나 차지하고 뭔가 모자란 해적들의 지상 낙원을 만들 거야. 지하로 쫓겨나고 바다에서도 길을 잃은 슬픈 해적들 모여 사는 그런 따뜻한 작은 섬에 누가 말이 않아도 괜찮아. 무서우면 울어도 괜찮아.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 꽃을 보고 설레도 괜찮아. 나의 마음 속에 가장 완벽한 세상은 바다였어. 내가 하나로 나간다면 해적선 하나 더 타고 돈도 많고 잘생긴 해적 시끄럽고